아, 그리고 이 부분은 저에게는 장점까지는 아니었는데,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노션이 진짜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모티콘으로 막 이쪽 저쪽에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치도, 레이아웃, 그런 배치도 원하는 대로 막둘 수가 있다 보니까, 다이어리 꾸미는 거 진짜 잘하시거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션을 쓰면 진짜 활용도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에버노트를 사용을 하다가 노션으로 넘어간 그 이야기에 관해서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버노트를 디바이스 제한 있기 전, 거의 초창기? 초창기 살짝 지나고 나서 유료 모델이 나왔을 때, 그냥 그때부터 유료 모델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떠나서 이미 적응된, 익숙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글을 계속 막 써야 되고, 스크립트도 써야 되고, 아니면 제가 막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진짜 많이 써야 돼요. 거기에서 글 쓰는 게 진짜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에버노트가 그런 면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힘든 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엄청나게 느려지더라고요. 맥에서도 느리고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에서도 느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랑 맥이랑 사용 환경이 살짝 달라요. 약간 글씨 포인트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렇게 써야지 하고 했다가 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혼란스러운, 단축키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 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그런 선택지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약간 실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었어요. 일단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유명한 베어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데이원, 다음에 드롭박스 페이퍼, 나중에는 마크다운 편집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직접 작성한 다음에 텍스트로 저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별의별 거다 사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노션을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이유가 마크다운 문법이 확실하게 좀 지원되는 점, 그리고 여러 플랫폼 간 그런 환경이 약간 쉽게 공유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 같은 환경에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노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노션이 좋다 좋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몇번 시도하려고 했었다가 바로 사용을 못 했었던 게, 초기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기능이 다른 텍스트 애플리케이션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약간 두려운 느낌? 그리고 노션에서는 블럭 단위로 뭔가 자원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일반적인 편집기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어색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편집 공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워크스페이스, 그런 작업 공간들을 진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사용자들끼리 서로 초대하면서 같이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장 원했던 거는 그냥 저만 쓰면 되고 그냥 한 공간에서 편집만 하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장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최근에 글을 진짜 많이 써야 되고, 글을 많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노션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을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에버노트,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에버노트랑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점. 마우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진짜 괜찮은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 단축키가 약간 복잡해요. 한글 쓰는 느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맥이나 웹이나 아니면 윈도우나 단축키가 다 똑같이 동작하고 단축키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피로도가 진짜 많이 줄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많이 언급드리긴 했는데, 모든 플랫폼, 뭐 그런 웹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맥이나 윈도우, 모바일, 그런 부분들이 환경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였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해외 프로그램인데도 속도가 진짜 빨라요. 이게 상대적으로 에버노트를 사용해서 더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켰을 때 바로 동작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파일들, 텍스트들, 문서들 바로바로 불러와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저에게는 장점까지는 아니었는데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노션이 진짜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모티콘으로 막 이쪽 저쪽에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치도 레이아웃, 그런 배치도 원하는 대로 막 둘 수가 있다 보니까 다이어리 꾸미는 거 진짜 잘하시거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션을 쓰면 진짜 활용도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결국은 유료이기는 한데 초반에 익숙해질 정도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해보라는 그런 미션들이 있거든요. 미션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 그런 무료 기간이라 그래야 되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횟수들이 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최종 유료로 바뀌기 전까지는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괜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 각 작업 공간 단위로 지인들과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뭐 지인들이 그냥 볼 수만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가는 같이 뭔가 동아리 개념으로 같이 하는 아니면 회사에서도 쓰기에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링크 같은 것들 많이 저장하시잖아요. 어떻게 저장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크롬이나 아니면 뭐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런 북마크를 이용해서 저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노션에 그런 링크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되게 잘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 저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노션을 활용해서 저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션 저장하는 시스템이 그런 페이지가 트리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파일 탐색기. 네, 파일 탐색기처럼 할 수 있는데 그런 트리로 내려가는 게 무제한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입맛에 맞는 그런 스타일대로 파일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장점들을 진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뭐 무조건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들, 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용했던 에버노트 대비 아니면 뭐 다른 편집기 대비 아쉬운 점이 있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노션을 사용을 아예 처음에 안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거냐면 영어밖에 지원을 안 해요. 내가 뭐 텍스트 쓰는 거는 한글이 지원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거나 아니면 그런 메뉴들 그런 부분들에서 영문밖에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영어랑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 네, 제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혹시나 한글이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여기 고객센터에다가 제가 문의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언어에 관련해서 뭔가 확장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대요. 그냥 영어만 지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언어 부분들을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하면 한국어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번역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노션을 사용해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한국어가 최대한 빨리 지원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익혀야 될 기능들이 진짜 많아요. 아직도 제가 막 기능 같은 걸 빨리 익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헷갈려요. 그리고 사용해보지 않은 기능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숨겨진 기능들도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션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능들부터 빨리 익혀야 이 노션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션이 뭔가 막 분할해서 쓰는 것보다는 한 화면에 모든 게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가 하나이신 분들, 막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 하나만 쓰신다라고 하면 노션이 차지하는, 이 노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작업할 때 노션 하나만 켜놓고 하긴 괜찮은데 뭔가 창을 여러 개 켜놔서 노션도 그 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요령이 생기다 보면 구석에 잘 띄우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단점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션으로 최종적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에버노트에서도 마크다운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뭐 비록 웹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베타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분명히 웹에서 베타 기능을 거치고 나서 뭐 생각 외로 잘 됐다 그러면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웹에서만 마크다운을 지원한다.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에버노트를 사용을 했었고 에버노트에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노션으로 넘어오기보다는 일단은 추이를 지켜본다, 네, 그런 관점으로 현재는 그렇게 노션을 사용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버노트도 지금 돈을 같이 내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편집 프로그램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에버노트도 사용을 해보고 노션도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사용을 적당히 해본 다음에 괜찮은 거 선택을 해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뭐가 하나 괜찮다? 좀 이렇게 구분짓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텍스트 편집기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에버노트랑 노션 그리고 뭐 다른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은 작업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에버노트랑 노션 이렇게 둘 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둘 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에버노트에서 노션으로 넘어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